자, 이제 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2 빼기 1 해볼게요. 2 빼기 1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1 나와야 됩니다. 2 빼기 1 하면은 1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그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2 빼기 1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요거 하실 때,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TDD 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항상 3단계만 기억하세요. 3단계. 일단 저는 실패한 테스트를 만들었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얘를 뭐예요? 통과를 시켜야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무작정 더하기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하기를 해야 되는지 빼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exp가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return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되죠? 근데 그러면은 뭐3 빼기 2는 어떻게 할 거냐? 3 빼기 1은 2 남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거를 계속하는 게 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코너로 몰렸죠? 코너로 몰렸을 때는 이때 찔끔 개발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다? 더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요걸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exp에다가 contains 해서 이렇게 더하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네. 이걸 해볼게요. 불린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네, 야,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걸 보는 거죠. 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됐어요. need to 플러스, need to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 더하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빼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를 네,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네, 일단 네, 저장될 변수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나눌지 빼기로 나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네,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서 리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건 뭐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해석할 수 없다. 네, 올바른 식이 아닙니다.
계산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일단 자 레드에서 이제 그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팩토링 할 거는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런타임 익셉션 한 거는 런타임 익셉션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끝낸다. 네. 자 그리고 다 끝났나요, 여러분? 네. 자, 리팩토링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빼기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100에서 20을 빼면은 이런 것도 될까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빼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요거 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문제 드릴게요. 자, 요거 해보세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뭐죠? 60.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60이다. 자, 요거 해보세요. 항 3개 있는 거. 요거 하고 계세요.